예, 오늘부터는 며칠 정도 요 게임을 할것 같습니다.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라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3월 19일날 게임 패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해놨는데 아쉽게도 그 뉴질랜드 8시는 이 게임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8시에 된다고 확정은 없었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돼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인방이나 보면서 때워야 되나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데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모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데모를 했는데 내 취향에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타고 농사를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정확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모라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랑 오늘, 3월 19일 날 들어오는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날 들어오는 게임이. 그, MLB 더쇼 24가 들어오는데, 23때 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년 만에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24는 나오자마자 바로 하려고 했으나, 또 시기가 하필이면 그렇게 됐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은 며칠 뒤에 이제 드래곤즈 도그마를 바로 시작해야 돼서, 지금 이거 약간 브릿지 게임으로 할것 같거든요.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 한번 데모라도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따가 뭐 12시 넘으면은, 그러니까 재밌으면 12시 넘어서 본편으로 바로 들어가던가. 뭔가 화면이 뚝뚝 끊긴다잉? UI 텍스트 크기는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중형으로 할게요, 저는. 음향은 세칸 정도 낮추고, 아니지. 음악을 세칸 정도 낮추고, 음향은 한칸 낮추고, 수직동기화 키고, 안 그러면은 그, 티어링인지 테어링인지 맨날 용어가 헷갈리는데 화면이 쭉쭉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녹화했을 때. 그래가지고. DLSS를 키는 게 나을까요? 모르겠네. 이거는 수직동기화를 켜놔서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래픽은 여기 있구나. 그래픽 전체 설정이 없나? 프레임 끊기면 뭐야? 용어가 뭐 그래? 무섭게. 그냥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귀찮으니까. DLSS는 일단 안 키고. 뭐로 하죠? 꿈의 궁전.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올랐어. 솔직히 시간만 있으면 더 오래 할것 같은데. 하필 시기가 그렇네. 이게 지난주에만 나와서도 정말 저한테 최고였는데. 지구는 살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신 같은 생존자들은 라이트 이어 저쪽으로 새로운 집을 찾아서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지구는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 되었으니 저는 새로운 땅으로 떠난다는 거네요. 이거 데모가 본편에서 이어질라나? 안 이어지면은 지금 이걸 맛보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거 지금 사양이 딸리는 건가요, 제가? 네, 그럼 일단 얌전히 DLSS를 키겠습니다. 아이, 부드러워졌어요. 역시 DLSS 좋아. 전부 1인칭인가? F는 라이트. 근데 걸을 때이 리얼함 살린답시고 화면을 흔들거리게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3D 울렁증 심하신 분들은 이런 거못 견디더라고. 도구 없음. 나 아무것도 없어. 야, 이쁘다. 일단 첫인상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물 그래픽 한번 보고 가자. 어? 못 간대 아직. 에이, 경계를 막아놨네 일단. 뭔가 채집은 아직 못하는 건가 이런 거? 어? 뭐야? 갑자기 들었어요. 오! 잡기. 이걸 어떻게 주워? 발사! 발사해서 뭐해? Finally, I'm getting through. That was quite the tumble you took there. 제한이 있네. Luckily, your biometrics tell me you're A-OK. But before anything else, let's put that mech of yours in one piece. 오. 메크 엔진 붙여. 이게 엔진이겠죠? Now flip that sucker 뒤집기. sunny side up and hop in. We got a planet to explore. 이게 내 메크야? 들어가기. 오. 손가락. 비는 건설이고. 아, 오. Excuse my manners. One kind of stops expecting guests after 200 years. Name's PIP3R. Piper. That's Piper for short. Up there in the sky. That blinking dot is yours truly. But enough introductions. Let's get you situated and make you at home. 크래프팅 게임 좋아. 근데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조금 크거든요. 제가 듣기에 조금만 줄일게요. 나중에 대시도 나 아 대시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오, 제트팩 핫간을 건설해보래요. 작업용 핫간 취소해봐. 친구야 일로와봐. 아, 씨 걸렸어. 친구야 일로와봐. 아, 못 죽이네. 그렇게 잔인한 게임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거는 일단 물 근처에 있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닐. 아, 잠깐만. 저 뭐 이상해 보이는 자원 있는데? 아닌가? 저건 뭐죠? 어허? 둥지야, 저게? 아니, 물이라던가, 어, 시점 바꿀 수, 아! 그지, 3인칭 있어야지. 너희 뭐니? 생쥐래요. 어? 저기랑 여기 경계선이잖아. 여기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너무 저기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헛간. 나중에 옮길 수 있겠지, 뭐. 최대 추가 바로 지어지네. 헛간에서 앞착기 제작하기.
사료 오븐 제작하기. 못 만드는데 아직? 식물성 기름. 사료 오븐이란 걸 만들려면은 식물성 기름이 있어야 돼. 근데 헛간에서 앞차기 제작하기가 왜 이거 못 내리나? 아, 내릴 수 있다. 헛간이 있어야만 제작 가능한 거였을까? 뭐지? 아, 제작 시간도 있네요. 그러면은 한 3개 만들어 놓자. 가볼까? 아! 식물성 기름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어? 초록색 나무 새싹이란 거 먹었음 근데. 어이구, 만들어졌다. 사료 오븐. 이거랑 연결이 돼야 되나봐. 제작하는 동안 일정 확률로 이 구조물을 복제합니다. 아, 식물성 기름이라는 게 계속 필요한데요? 고무베리 기름도 필요하고. 아, 바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동물한테 먹이를 줘버려. 오우, 좋구만. 뭔가 스타듀밸리 하는 느낌도 나고. 세 마리한테 주라 그랬지. 어, 저건 고무베리. 아까 날개새가 친구야, 밥 줄게. 일로 와봐. 뭐야 이거? 알루미늄 막대를 주는데요? 뭐야 이게? 먹이를 줬는데 네가 그걸 왜 뱉어? 여기 있던 생쥐들은 다 어디갔어? 아, 두고 가라고? 그거 참. 친구야, 일로 와봐. 넌 또 뭐 줄거야 나한테? 야, 이거 매크가 없으면.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이게 자원을 못 가져가잖아. 이게 게임이야? 어, 알루미늄 매장지 있어. 오케이. 아, 저기다가 뭐 짓는 건가 봐요. 졌어. 얘는 식물 섬유만 주는데? 개소낸데? 저거 계속 돌려야 될 것 같고. 잠깐만. 헛간에서 이제 앞차기 제작하기. 아, 이거 위치를 지금은 못 봤구나?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바꾼다면 딜리트? 안되는데? 자, 컨트롤 매크 모드가 있고. 컨트롤? 아무것도 안되는데요? 없나 봅니다. 그럼 짱나는데 하나 더 만들죠 그냥. 아, 이거 혹시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거니? 재활용 모드. 아, 이거구나. 어이야, 좋다. 그치, 이런 게 있어야죠. 말이 안 되지 없으면. 아, 제가 마우스 휠이 약간 고장 나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됐어. 아무 기름이나 제작하기.
약간에 있으니까 그 더블 찬스가 뜰 수 있습니다라고 뜨네. 약간 더블 찬스를 못 받은 거고 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 어 뭐야? 뭐 이상한 거 나왔어. 정동석 파편.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안 뱉어내거든요? 자동으로 돼 인벤토리로. 아 인벤토리가 있네 있기는. 아 그럼 그 다음에 수면 장소? 오 우와 매크를 업그레이드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아 알루미늄 막도 아 에? 되잖아. 아 되지 되지 놀래라. 오 이런 게 있구나. 커스터마이즈도 있어요. 어 잠깐만. 어, 28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선택 세 개의 있음이 아니라 데모라서 제대로 안 보여주는 건가? 이건 알루미늄 막대가 더 필요하네. 일단은 지금 그거 할 땐 아닌가 봅니다. 가자. 수면 장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겠지? 홈? 집은 좀 아늑한 데서 자고 싶어요. 들어가기 수면. 다른 플레이어가 같이 자야 돼. 이 게임 최대 3인까지 멀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소나무 고지대? I can't stop admiring those nice decorations you built yesterday. You've really got an eye for that kind of thing. 이 친구 말이 많네. 하무 기름이나 제작하기. 제작했잖아요. 아 뭐야 안 들어오잖아. 아이 아까 뭐라 그랬지? 재활용 모드가? 잘못 놨어 내가. 반대로 놔야 돼. 너 어디가 앞인지 알 수가. 아 이건 같다. 하나 만들어봐. 소나무 지대인가로 한번 가봅시다. 아 하나 만들어봐. 일단은 잠깐만 알루미늄 저게 되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넣었어. 알루미늄 알루미늄 어디 있을까요? 창문에 빗물 떨어지는 거 되게 표현 좋다. 그치, 이런 게 힐링이지.
아, 얘한테 한번 먹여보자. 뭐 좋은 게 있나? 어, 먹인 둥지라고 있네요. 어, 뭐야? 저 성 같은 거 있어. 소나무 고지대를 복구하라고? 복구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응? 일단 씨앗 발사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가? 빨래는 왜 있어? 아, 설마 조립시설. 어, 아닌데 나 아까 조립시설 만들었을 텐데. 근데 여기까지 다시 오기 귀찮은데. 근데 얘네도 좀 골 때리는 게, 복구를 하라고 해놓고 뭘 어떻게 해야 복구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초반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노맨즈도 처음에 그 정도는 알려주지 않았냐? 그니까 노맨즈 처음에 망겜으로 나왔을 그 당시. 오히려 신선해. 일단은 탐험을 잠깐 해볼까요? 뭔가. This old thing caught your eye, huh? It's an ancient megastructure. No way to tell what it was built for. 어, 뭐 Maybe 있어. It's just a huge art installation. Either way, it's no matter now.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t's just another note. 이런 거 알루미늄 아니야? 못 가져가? 어, 이런 거. 아니, 뭐 되는 게 없냐? 참네. 어, 저기도 뭐 있다. 그 유물. 저 아래도 있는 거 같은데? 아! Whoa there. 매크짱 일어나. 버려, 탈출. Nice. Fine. 매크짱. 매크짱. 얘 바보야. 아니 씨. 에? 제대로 꼈는데? 아니 게임 시작 20분 만에 꼈어요. 이건 게임이 망겜인 게 아닌지. 경제, 경제? 도와줘요. 꼈어요. 갓겜이네. 집에 갔다 오자. 안 되겠다. 저거를 없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그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어, 나 약간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어, 쉽지 않은데? 고무베리는 이렇게 캐면 씨앗만 나오나봐요. 아무리 봐도. 잠깐만, 아까 분명 내가 뭔가를 깔았... 아닌가? 저걸 깐건가? 아, 저거밖에 안 깔았으나? 그렇네. 어... 어떡하지? 그럼 일단 이거 깔아놓고 어떻게 해서든 알루미늄... 뭐 저건 뭐야? 아! 여기 있네 알루미늄! 꽉패인데 이걸 못 봤네. 무게 초과가 있어? 그래? 우와! 오, 이거 뭐야? 와, 다 내 거! It never ceases to amaze. That magnificent mech. Those high-powered tools. 아, 무게 초과되면 점프 못해. That ship of yours. The farm mech project really was extraordinary. Such a shame that it got canceled in the end. 이 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만든 저거 같은데, 떠버리 같은데. 뭐랄까, 말이 많네요. 어? 저기다가 두면은 뭔가 보너스가 있나? 어... 잠깐만요. 각각 무게가 다르다는 거지? 어... 스택 이동. 스택 이동이라며, 니가. 스택이 전부 스택이었어? 잠깐만. 그럼 그 다음에? 어, 조립시설 이걸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너스 받는 게 좋겠지? 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식물을 기를 수 있다? 이게 근데 내가 생각한 그런 농장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다잉. 세탁은 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아니 할 수도 있지. 의미가 없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거기에 뭔가 보통 넣어두지 않나요? 뭐 세탁을 하면은 어떤 보너스가 있습니다라든가. 어. 자원을 죄다 넣고 다녀야겠다 이거. 그죠? 지금 내 무게는 아 60이네요 씨앗 발사기 찾기, 새싹 대포 찾기. 찾아야 될게 많구나. 저것들이 아이템인가봐. 그죠? 이건 또 뭐야? 아, 아까도 이런 거 먹었던 거 같긴 한데. 은근 식물 섬유는 얻을 데가 많아서 막 열심히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자자. 눈썰미? 저런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나 봐. 자원이 복구되었다. 어? 잠깐만, 저거 설마 둥지에 따라서 늘어나는 개념인가? 어, 매우 좋아. 자, 두 개째. 뭐야? 왜 1, 3이야? 2, 3이 아니라 왜 1, 3이냐고. 아, 설마! 매일매일 초기한가요?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야, 너희? 가서 보면 알아.
매일매일 초기화야. 야, 이거는 예상 못했는걸? 아이고, 아이고.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야, 이거 사족 보행으로 바꿔줘. 나 미칠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업그레이드. 알루미늄 막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올립시다. 근데 나는 그 드릴 같은 거 띡띡띡 그걸 올리고 싶은데. 저건 왜 잠겨. 아, 아까처럼 뭔가를 먹어야 되나 보다. 붉은 양배추 저게 필요하겠네. 어, 추진기 부스트. 붉은 양배추를 어디서 구할까요, 제가? 일단 가봐야겠죠? 아직 발견 못한 자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데모 단계에서는 아마 지금 여기까지만 갈 수 있게 났나봐. 여기, 아 여기 맞지? 여기 아닌가? 여기도 못 가나? 아, 저기도 초원인가봐. 그러면은 소나무 고지대고 나발이고 저기부터 가볼까? 나는 붉은 나무 머시기를 갖고 싶긴 하니까. 아니, 붉은 양배추. 저거 아까 반대고. 어? 저게 동력어는 아니겠죠? 어이구,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이 게임 떨어지면 골치 아프더라. 저희가 제일 멀어 일단. 오른쪽에 뭐니? 아, 그냥 물. 어? 아닌가? 나 여기서 태어났나? 왠지 그런 느낌인데? 아니다. 아, 이게 새싹대포야? 식물을 땅에 심을 수 있다. 아. 오, 여기도 뭔가 있어요. Oh, I forgot to mention this huge door. 야, 그런 걸 까먹으면 어떡해. Did some scans on it many years ago. 뭔가 두 개의 불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뜻일까? 아까 거기서 유물 먹은 개수라고 하기에는 제가 거기서 세 개를 먹었는데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세 개 먹은 거 맞을 거야, 아마. 아, 아, 데모 단계에서 많이 막아놨네. 아니면은 초반에는 그냥 무조건 강제로 막혀 있는 걸 수도? 이건 버섯인가? 그냥 나무. 어? 저거 뭐야? 곤충 화석이요? 캐봐야겠지? 어, 뭐야? 보관 용기? 저런 것도 생겼네? 이거저거 자원을 계속 캐볼 저게 있네.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캐볼 만한 이유가 있어. 흥미롭네. 그러면은 일단은, 어, 저것도 캐볼까? 아니야, 저것도 단단한 나무 줄 것 같은데. 그냥. 아, 물지킴이 나무라고 또 따로 있나봐. 오. 근데 자원 캐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놀라운 게요, 지금 이 게임 돌리고 있는데 물이 너무 깊다고 저게? 그래? 어, 제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속도가 되게 소음이 날 정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픽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의외인걸. 어, 저건 또 뭐지? 아무튼 컴퓨터에 부하가 좀 걸리는 게임인가 봐.
내꺼. 어? 저기선 왠지 물 나올 것 같은데? 아, 씨앗발색이 또 나왔네? 있는데? 와, 온천이다. Well, abandoning the Lightyear frontier for Mars does make some sense. It was a lot closer and would sustain Earth's population. At least for a while. 길. 이게 용수 호스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아, 이걸로 점액을 없애는 거야? 아하. 근데 물은 어떻게 빨아들이는데? 아, 진공수확기로 이걸? 아, 이런 식으로요? 아니, 무슨 스플래툰이야? 불 때리네? 재밌다. 와이. 잠깐만, 이럴 거면 그냥 물 청소 게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아니야, 그 게임은 뭐 만드는 거 못하니까. 와. 물 채워서 가자. 그래서 아까 메카 업그레이드에 한 번에. Look. 아, 그 물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나 아직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되지? 예. 그루터기. 갔나? 뭔가 택티컬한 느낌이야. 좋아. 아, 에에에. 아씨, 먹고 가자. 내려. 아, 유물이 총 9개라고 떠있네. 이거 사람 상태로 다니는 거 되게 감각이 완전 다르다. 어씨. I wonder what this could be. 이건 뭐야? 아, 자, 가져가. 계란 후라이 먹자. 저 계란 참 좋아합니다. 야, 너 조용해. 말이나 못하며, 이씨. 아니, 근데 점액이 너무 안 보이는데? 이제 고작 33%였구만. 오늘 안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날짜 바뀌기 전에. 어, 저기 뭔가 보라색이 가득해 보여요. 그래도 뭔가 적으로부터의 위협은 없는 게임인가봐. 그런건 좋다. 아싸리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아. 뭐지? 거긴 뭐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야, 어딨냐? 아. 이거 혹시 근데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전개하나? 그니까 뭐 위치 추적기라던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너무 암담해서. 우와. 회사 일이 많을 때는 야근할 수도 있지. 거의 다 했어. 10% 남았어요. 쭈압. 어, 여기가 끝인가 본데?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100%다! 예! That seems to have done the trick. The ecosystem in this region is adjusting. 자정작용을 시작했대요. In all my year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 said, 네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 Telling them this was it. A new home for humanity. There just might be hope for this planet yet. 일단 그런 걸로 하자. 근데 아직 새 자원을 먹어본 건 아니라서 그런가 본데 이게 뭐 안 뜨네? 어? 보물? 아, 아까 하나 먹은 건 또 보물이었지? 이름이, 맞아. 주압. 근데 뭐랄까, 아직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게임이 쉽진 않네요. 일단 저 하라는 것들을 다 해보면은 감이 오겠지? 점점. 통나무 받침대, 보관 용기, 새집, 소규모 임대인이요? 화단부터 하나 만들죠? 저 스냅보드라고 참 마음에 드는 게 있구만. 아니. 이런 다음에 해서 나 심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된 것 같지가 않은데? 화단 건설했잖아. 왜? 뭐가 안 되는데 지금? 설마 메카 타고 안해서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기만 해봐. 화단이라며. 화단 왜 필요한 건데요? 누가 봐도 총알 같지 않아요, 저거? 난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 화단 건설했는데 아니라 그러고. 아!
이런 거지가. 나눠두지 마 이런 거. 흑더미의 씨앗은 어떻게 심는 건데? 이렇게? Fresh soil, neat seed. 그냥 스타듀밸리잖아. 상인 착륙장. 어? 빨간색 수정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더 못 넣어. 빨간색 수정이요? 결국 밤샜네. 내가 그런 걸 전해본 적이 있나? 친구야, 빨간색 수정 본 적 있니? 가득 찼대, 얘. 내가 많이 부른가 봅니다. 뭐야? 아, 밤새면 그냥 이렇게 강제로 바꿔버리는구나. 근데 뭐 별거 없잖아 지금. 뭐야? 지역 복구 완료. 일단 알루미늄도 있었네. 응? 여깄네. 소나무 고지대로 가야겠다 바로. 잠 부락이라고? 내가 잠을 잔 적이 있나요? 난 잘 모르겠는걸? 바로 되는구나. 근데 이거 다음 걸로 어떻게 바꿔? 안 바뀌는데? 아, 설마 내가 다 넣어버려서? 새싹대포는 또 따로 있... 아, 에? 에? 이게 혹시 전투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 모르겠구만.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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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Can't wait to see you grow up. This will hold it over until. 소나무 그거 어디였죠? 잠깐만, 인벤 충분하니? 충분해. 저기 맞겠지? 뭔가 되게 느긋하구만 게임이.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들어. 어, 알루미늄. 보니까 이거는 초반에 열심히 캐놔야 돼. 알루미늄은 저 설마 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고 오세. 아, 진짜.
hope that didn't scratch the paint. 어, 나이스. 다행이다. 와, 빨간색 숲! 젠장. 물리 엔진 거지 같은 거 진짜. 자원만 생겨봐. 나 바로 부스트 올릴 거야. 아니! 어, 이거 화가 나네, 게임이. 아니, 힐링하는 게임 아니었어? 어? 아니, 게임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화가 나네? 로봇 놈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아니, 무슨 퍼시픽 님이냐고. 모두의 기운을 하나로 합쳐야 돼? 저건 또 뭐야? 어, 붉은 양배추다! 와, 씨. 저것도 씨앗으로 줘? 나쁜 놈들아. 아니. 어떡하지? 어떻게 한담? 아, 붉은 양배추. 그럼 아까 고무배를 괜히 미리 심었는데? 얘넨 또 양질의 사료가 필요해요. 와, 참. 입맛 까다롭다잉. 난 아무것도 안 먹고 일하는데, 어? 일단은 양배추 씨앗 하나로는 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캐보자. 찾아보자. 얘는 생긴 게 뭔가 좀 다른데? 아, 그래봤자 그냥 덤불 취급이야? 저런 건 좀 섭섭하구나. 어, 양배추 찾았다. 무조건 씨앗만 주는 거야? 아씨. 어? 저 뭐 있다? 해변 의자. 지상 전시용 보트. 아니, 그냥 보트를 주면 안 되는 거였냐? 지상 전시용 보트는 또 뭔데? 나쁜 놈들. 아까 안 캔 건가? 아, 안 주워간 건가 봐. 이거 유물 다 찾으려면 좀 빡세겠는데요? 이거 봐, 그러니까 매크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쉽겠냐고. 아니, 조금만 경사지면은 되게 엄살이야. 아씨. 자동으로 먹네, 다행이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유물이. 아까 차라리 어두웠을 때 보는 게 나았을까? 어? 화석이다. 안녕. 유물이 안 보여. 뭐야, 왜 먹다 말아. 안녕, 친구들아. 너희는 뭐 하는 애들이니? 양질의 사료야, 너희도? 참, 비싸게 굴어요.
넌 뭐니? 아, 정동석 이거 비싼 거던데 아까 보니까? 쟤는 달러 값어치가 좀 남다르던데? 근데 일단 지금 대충 1시간 정도 데모로 맛보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의 느낌은 막 그냥 늘 하던 크래프팅 게임의 그런 맛 느낌? 엄청나게 새롭거나 푹 빠져들만한 그런 매력은 딱히 없어 보여. 그냥 무난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건 아니고 무난해. 딱 늘 아는 그 맛이야. 크래프팅 게임 좀 하다보면은 이 맛이구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월드 게임 하다보면은 느껴지는 그 유비소프트 딱 그런 느낌? 전형적인 유비게임 느낌? 아 저기 가면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월드맵을 밝히려면은 뭘 해야 되고 딱 그 느낌이네? 그런 느낌.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비게임을 막 무시하거나 뭐 유비게임이 오픈월드의 수치니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가 그 뭐 되게 전형적이다 뭐 완전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되게 많은 오픈월드 게임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거는 뭐 갓겜이다 대작이다 띵작이다 하는 것들조차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방식이랑 완전 똑같은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자기가 이제 욕하는 꼴이 되는 거라 저는 안 한단 말이죠. 네. 크래프팅 게임을 좀 이제 하다 보면은 딱 그 유비 오픈월드 느낌처럼 아, 그 익숙한 그 맛이네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인데? 좋게 말하면 적응이 매우 빠를 것 같고 해본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렇다? 물론 저런 데도 다 가봐야지. 본편을 해봐야지. 본편을 사실 지금으로서는 막 잘 모르겠네. 근데 사실 할 게임 없어서 하고 있을 것 같긴 해. 어차피 게임 패스에 들어오는 게임이라 돈 내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추가로 구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어머? 지멋대로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럴 때 그 마법에 적어 있음. 마법의 주문 얼리 액세스 게임이잖아요 라는 그 마법에 적어 있어. 해도 되는구만. 다행이다. 야 고무벨이 다 빼. 다 빼 다 빼. 지금 베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저기까지 안 들어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바꾸나? 아씨. 물죠. 아, 이미 준 걸로 친 건가? 그럼 그냥 줍시다. 그 다음에 상인 착륙장. 아 한 개 돌 한 개. 어이구야 되게 크다잉. 나 괜히 경사진 곳에 지었나봐 집. 슬슬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오는 건가? 어쨌든 저건 저거고 나 보관함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관 용기? 똑같이 60인데?
아 맞다, 알루미늄 좀 캤어야 되는데. 더 어, 아까 안 죽은 게 있었어. 아씨, 무게초. 초반에는 무게 좀 넉넉히 줘라. 불문양배추 기름이었구나. 자동 조준이요? 아, 어, 이거 괜찮겠다. 업그레이드 합시다. 여러 흙더미를 한 번에 적신다. 편하긴 하겠네.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 이게 너무 급해. 저런 거 다 혹시 본편에서 풀어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 그러니까 동력원이란 것도 없구나. 아, 혹시 상인이 오면 파나? 일단 가서 잠을 자봅시다. 저 씨앗도 다 한 군데다 몰아야겠다 이거. 이런 거 하던 가다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됨. 나무가 슬슬 좀 부족하겠네. 붉은 양배추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양배추가 되기 전에는 못 쓴다는 건가요? 그냥 캐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다른 농사 게임 하던 것처럼 저거 해야겠다. 일부는 캐고 일부는 씨앗 저거하고. 상인님 언제 오시는데요? 너만 기다려 지금 나. 뭐야? 갑자기 오셨어요. 아이템 팔기. 안녕하세요. 판매부터. 정동석 파편이 가격이 올랐다고? 팔아 하나. 돈이 없잖아. 얘. 이건 단순히 커스텀이잖아. 그죠? 굳이? 어, 밀씨앗. 어휴, 야, 씨. 야, 잠깐, 많다. 많이 판다. 사치스럽다고? 사치 못 참죠?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이런 것만 파세요? 아,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럼 지금. Right up. Bye now. 여기까지가 데모 파트래요. 아, 그랬어? 어. 내가 8시 좀 넘어서 켰고 지금 1시간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은 3시간 동안 뭐 하냐? 분리를 어떻게 시키는 건데 이거? 뭔데? 아. 뭐가 더 빨라졌나요? 없는데 그딴 거? 아니 근데 나는 저 누나가 그걸 팔 줄 알았어. 업그레이드 제로를. 그럼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지금은? 여기 구경이나 갔다가 끕시다. 씨. 못 가. 그래 데모에서 뭘 바래요. 아, 딱 여기만 왔, 이 소나무 고지대랑 초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네. 그랬구나. 일단 게임하는 방법은 알았어. 개념은 알았고, 어, 본편이 출시가 되면, 그리고 만약에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면, 예, 이런 식으로 안 짓겠습니다 집을. 어, 현기증 나네요. 초원에다가 짓을게요. 뭘 왔다 갔다 편하게야. 됐어. 아씨, 나는 저기를 되게 왔다 갔다 자주 하게 될 줄 알았어. 딱 여기를 봤을 때 왔다 갔다 겁나 불편하게. 오케이. 소형 오두막. 오두막을 짓는데 알루미늄 패널이, 아, 프레임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잠깐만, 어? 헛간. 아, 작업용 헛간보다 좀 더 큰 거구나. 그냥 알루미늄도 쓰고. 어, 오케이, 개념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진짜 사치품이잖아 이게.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둘 다 60이었으니까 그리고 화단 나중에 뭐 큰 게 나오겠지만 화단을 여러 개 깔아서 농장처럼 만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개념 완벽 이해. 저 0은 뭐야? 데모 체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어차피 더 길게 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고 이미 볼만큼 다 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길은 다 막혀있으니까. 본편이라고 해봤자 본편도, 그니까 3월 19일날 나오는 것도 얼리 액세스인데, 얼리 액세스라도 그거라도 하면서 드래곤즈 도그마를 기다리는 걸로